형제 여러분, 날씨도 차가운데 이렇게 부처님 전에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력으로 해가 바뀌고 난 뒤에 아마 오늘 처음 형제 여러분을 대한 것 같습니다. 다들 편안하십니까? 마음도 청안하죠? 자, 날씨는 차가워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날씨와 관계 없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용수음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은 불자들의 향해 같은 원은 성불에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사실 이 성불이란 말, 부처를 이룬다는 말은 그렇게 간단한 말은 아닙니다. 지금 BBS 불교 방송이 생긴 지가 한 20년 좀 넘었는데 불교 방송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불자들 말고는 거의 성불이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불교 방송이 생기고 스님들이 그 방송에 출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스님들이 맡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마칠 때는 항상 인사말을,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불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가 보던 걸 봤을 때는 그냥 하는 말이라 생각하지만은 그 말이 공중파를 타고 이제 일반인들이 알려졌을 때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 그래 보니까 아, 성불하십시오라는 저 인사말이 부처되라는 말이구나. 부처됩시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았을 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까무라치게 놀랐습니다. 자기들 말로서는 하나님 됩시다. 신이 됩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 불교라는 것은 부처가 되는 것이구나. 그러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불교를 다시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불이란 말은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성불합시다 혹은 뭐 부처님 되십시오 하는 그 말 이전에 그야말로 이렇게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하나의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불, 부처 됩시다, 부처가 된다, 부처를 이룬다 하는 이 말은 간단한 것에 생각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라면 누구나 성불하겠다는 그런 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시작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 형제들께서는 아이고 저는 성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다만 지금 현재 삶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 힘든 삶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냥 부처님께 복받는 것이 문제지 사실은 저는 성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성불의 원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성불이라는 것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이고 등락이라는 것이 성불입니다. 이고 등락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치고 이고 등락, 즉 고를 여의고 락을 얻는다, 즐거움을 얻는다 하는 그 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고를 좋아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락을 싫어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고 등락이라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성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성불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불이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이고 등락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너 나를 막느라고 다 우리들은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불자에 한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신을 통해서 이고 등락의 원을 바라고 있고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전부 성부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전부가 내면적으로는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불,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성불이라는 것이 지금 저는 이고 등락이라는 입장에서 살펴봤는데 그 전에 성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은 우리 불광의 형제들과는 너무나 친근한 경전인 금강의에 보면은 그 성불이라는 것을 안욕따라 삼략삼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강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들이 뭐냐? 세존이시여,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불이심을 바래서는 바라고는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 받아야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불자들이 안욕따라 삼략삼불이심을 내어서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 받아야 됩니까?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안욕따라 삼략삼불이를 구해 나가는 전 과정을 오직 그것만 다른 거는 말하지 않고 오직 이것만 논하고 있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그야말로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기 위한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는 것이 무언가? 우리 말 한문으로서는 무상 정등 정가 그렇게 말을 하죠. 위 없이 밝고 원만하고 보편적인 그런 깨달음 그런 것을 이름해서 안욕따라 삼략삼불이라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불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불이란 말 자체는 안욕따라 삼략삼불이라는 말을 가장 쉬운 우리말화한 것이 성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성불이라는 것이 무언가? 조금 전에 거듭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고 등락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고 등락 고를 여의고 낙을 얻는다. 즐거운 삶을 갖는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원망 구적이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 삶에 내가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들은 혹 모자람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삶 자체는 완벽한 것이다. 조금도 잘못이 없는, 허물이 없는 그런 삶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불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는 일체가 일체입니다. 이 일체가 일체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분리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 생명인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와 너는 분리되어 있고 부모와 자식도 분리되어 있고 형제간에도 분리되어 있고 이 자연과 나도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불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자리입니다. 본래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자리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가? 왜 우리는 동일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는가? 여기서 우리들은
동물과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아, 너와 내가 다른 존재고 이 자연과 내가 다른 존재고 이 지구와 나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들판에 뛰어노는 저 짐승들이나 아니면 가축들이나 곤충들이나 그런 존재들이 자연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 그걸 느끼겠습니까? 그걸 못 느껴요. 사람만이 느낍니다. 소들은, 돼지들은, 강아지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가 이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저 자연과 더불어 분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을 안 합니다. 다만 우리들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은 자입니다. 내가 자연과 더불어 한 몸이다. 너와 내가 한 몸이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뭐냐면은 나의 생명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은 완벽하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이 꽃이 말이죠. 이 꽃이라는 것이 사실은 완벽하잖아요. 뭐 허물이 있습니까? 이게 모자람이 있습니까? 이 꽃이 만약 뭐가 모자라가 해가지고 다른 거 하나 붙이면은 그건 꽃이 아니잖아요. 꽃은 완벽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꽃도 그런데 사람이야 또할 나와 있겠습니까? 사람은 완벽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 사람이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족하다는 느끼는 이것을 지금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것을 이름해서 정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지금 완벽한 존재로서 삶을 받아왔다. 내 생명은 완벽한 것이다 하는 그 완벽성, 몸난 구족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것은 사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님께서 다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한량없는 공덕 생명을 부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방향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부처님이 그렇게 뭘 던져주고 그리고 사람은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그런 것이 그런 나와 내가 다른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주는 존재고 우리는 받는 존재인가 그 둘로 떨어지는 존재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을 부처님은 이미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생명 속에 부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 역할을 우리들은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아, 내 생명에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구나 내 생명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깨닫게 된다는 말은 거기에 눈이 떠진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아, 내가 부처구나. 내가 완벽한 삶이구나. 내 생명이라는 것은 조금도 하자가 없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바로 이렇다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을 이름해서 견성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했다 성품을 봤다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고 그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생을 받은 그 자체로서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견성이죠. 견성이고
견성한 사람과 견성하지 못한, 못한 사람이 무엇이 다른 것이냐 하면은, 견성한 사람은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이구나. 아, 내 생명은 완벽하구나. 그것을 100% 믿는 사람이 견성한 사람이고, 그래도 그건 아니야. 내 생명이 왜 이렇게 지금 고통이 많은 내 생명이 왜 어떻게 완벽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중생이죠. 그래서 중생과 중생이 아닌, 즉 견성한 사람과 견성하지 않는 그 차이는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했다고 하면은 일단 내 생명이 부처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이것을 믿으면은 견성한 사람이고, 이것을 그래도 나는 못 믿겠어 하는 사람은 아직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또 하나 있느냐? 견성을, 즉 눈을 뜨기 위해서, 견성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수행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전에, 수행하기 전에 만약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견성한 사람이 보듯이 100% 믿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금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 아, 내 생명이 완벽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부엌에 오니까 반야바라밀 법문이 있는데 거기서 그 법문을 들으니까 우리들의 생명이 범부의 생명이 아니라 한량없는 공덕 생명인 부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그것을 믿을 수 있으면 그건 믿음의 불교죠. 그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 자체는 수행을 해서 내가 내 생명이 완벽한 생명, 허물이 조금도 없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불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불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보기 전에, 눈을 뜨기 전에 믿자. 사실 이게 쉬운 거죠. 내가 지금 10년, 20년 공부를 해가지고 겨우 눈이 떠져가지고 보니까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 없는 생명이다. 아유,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자 하는 거 하고, 아유, 나는 그래까지 못 가. 처음부터 믿자 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 있습니까? 한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사람은 바로 보잖아요. 믿으세니까. 그런데 견성을 해서 내 생명이 한량 없는 부처님의 공덕 생명, 법성 생명, 진리의 생명, 이것을 보고 그것을 내어 쓰는 사람이나, 보기 전에 믿고 그것을 내어 쓰는 사람이나, 내 삶에 있어서 생활은 똑같습니다. 견성해서 이것을 내어 쓰는 사람도 한량 없는 공덕을 내가 지금 꺼내 쓰는 입장이고, 믿고 내어 쓰는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그 물론 농도가 좀 다르겠죠. 그런데 100% 지금 그래서 전제를 했습니다. 100%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는 것이, 보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이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생명이 법성 생명, 내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이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마반야 바라물을 염속한다. 이것이 우리 불황에서 주장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이런 말씀들을 어디서 제일 많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어느 경에서 하느냐 하면은, 반야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야경이라는 경전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지금 반야신경이나 혹은 금강경이나 뭐 이런 경을 가지고 반야경이라고 이렇게, 아, 고작 그거밖에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대승경전에 지금 현재 해인사
있는 팔마대장경 안에는 여러 가지 경들이 있는데 그건 아함경도 있고 대성경도 있고 소성경도 있고 논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대성경전 가운데서 3분의 1이 반야라는 이름을 띈 경전입니다. 그래서 신수대장경을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그런 책이 세 권이 다른 거지 아합경이라 그런 한 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반야경은 반야라는 이름을 들인 경은 그게 세 권이나 됩니다. 그만큼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경들이 전부가 그 말씀입니다. 너의 생명은 우리 중생들의 생명이 중생들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부처의 생명이다. 공덕을 지니고 태어난 생명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품반야경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죠. 두 번째 문단은 이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는 과정을 대품반야경 등하품 제63에는 다음과 같이 쓰라고 했다. 이런 부분이 찾았죠? 그 다음부터 따옴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보살 마살로서 이 깊은 반야 바라미를 배우는 이는 일체의 주생들의 우두머리가 된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 대천 세계 안에 있는 중생들을 많다고 여기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한 연부제 안에 있는 중생도 오히려 많은데 어찌 하물며 삼천 대천 세계의 중생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가령 삼천 대천 세계 안의 중생들이 일시에 전부 사람 몸을 얻어서 모두가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어떤 보살이 몸과 수명이 다까지 그 많은 부처님께 의복, 음식, 침구, 의약,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양한다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서 복덕을 얻으니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많겠습니다. 정말 많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선남자 선지인보다 반야 바라미를 배우면서 설한대로 수행하고 바르게 사유하니가 얻는 복이 더 많느니라. 왜냐하면 반야 바라미는 세력이 있어서 능히 보살 마살로 하여금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읽어본 이 대품반야경 등학품 제63에서는 반야바라미를 배우는 사람이 모든 중생들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 즉, 이 우두머리라는 말은 모든 중생들의 지도자, 모든 중생들을 끌고 가는 지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반야바라미를 배운 사람이, 반야바라미를 공부하는 사람이 중생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반야바라미를 모르는 사람도 반야바라미를 듣지 못한 사람도 중생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한자리에서 어른이 되겠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마 어쩌면은 세상이 이렇게 서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 전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모두가 어른 되기 위해서 아주 악전구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반야바라미를 배우는 사람이 중생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리고 우두머리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두머리라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꼭히 국가의 지도자, 한 사회의 지도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뭡니까? 네 명이 사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두머리가 한 사람이 필요해. 주부가 필요해요. 가정이 필요해요. 한 가정에서는 가장이나 주부가 그 집안의 우두머리예요. 그 집안의 지도자예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지도자고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지도자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법정에서는 나보살이 지도자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구법에서는 명등보살이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지도자가 있고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지도를 받는 그런 경향이 이 사회 모습입니다. 그럴 때 반야바라미를 배운 사람이 중생의 지도자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즉 내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이 범부의 생명, 고통을 받아야 할 마땅한 그런 범부의 생명, 지옥에 나가야 할 그런 그 저 죄악을 많이 지은 생명. 그래서 아주 이건 행패는 그 저 삶이다.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도자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밑에 딸린 사람들은 어디로 끌어가겠습니까? 그야말로 지옥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적어도 한 가정에서 그 가장이나 주부가 지도자가 돼서 가족들을, 부모님이나 자식들을, 그래, 우리들의 생명은 부처님의 생명이야. 한없이 고귀한 것이야. 원래 고가 없이 태어났어. 우리는 엇버중생이 아니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족을 다스린다면은 그 가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본, 그 가족의 삶은 항상 즐겁고 기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이, 주부가 우리는 엇버중생이야. 우리는 아주 삭수가 없어. 행패는 존재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지도자가 우리 중생들은 참 박지범범입니다. 업보중생입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죽어서 저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다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들은 업보중생이 아니고 정말 선택받은 중생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삶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성된다면 그 나라는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 지도자는 이런 확고한 중생 인생관, 내가 한량없는 공덕생명이다 하는 부처님 공덕생명이라는 그것을 썼을 때 그 사회는 밝아지는 것이고 그 사회는 맑아지는 것이고 그 사회는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그게 극락세계입니다. 다른 세계 극락세계 아니고. 이제 이렇게 경에서는 반야바라미를 배우는 사람이 바로 중생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도자라는 말은 법화경에서는 다른 말을 써요. 도사란 말을 씁니다. 법화경에서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 예불문에는 우리 법회요전에는 큰 스님께서 그 예불문에 보면은 삼계 대사라고 되어 있어요. 삼계 대사. 근데 원래는 법화경에 나오는 건 삼계 도사입니다. 이끌 도자, 소형 도사인데 큰 스님이 이상하게 도사 말을 싫어해. 그래가지고 처음 번역하실 때도 한번 여쭤봤어. 왜 스님 이게 법화경에서는 분명히 도사라 되어 있는데 왜 스님께서 이것을 자꾸 대사라고 하십니까? 그래 대사라 이제 그걸 했어요. 그래도 난 대사란 말이 싫어. 아 도사란 말이 싫어. 그 도사라 하면은 뭡니까? 무엇인가 어떤 이상한 술책을 쓰는 그런 것을 연상시켜요. 아마 그런 것이 만약 큰 스님께서는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사란 말은 안 써요. 그냥 대사라 써서. 우리만 그래서요. 다른 데서는, 다른 예불문은, 즉, 다른 절에서 보면 전부 삼계 도사요. 도사가 원래 맞는 말입니다. 그 어감 자체가 도사라 하면은 이게 좀 이상하다. 저 무슨 뭐
심통을 부리는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무슨 뭐 도사, 예? 술책을 부리는 도사, 이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대사를 쓰는데, 하여튼 법학에서는 이렇게 삼계의 도사 사생자부,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의 모든 중생들을 다 부처님 나라로 끌고 나가는, 부처의 삶으로 끌고 나가는 그 자비로운 어구의 같은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말로 말로서 사생자부, 삼계 도사 사생자부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반역에서는 뭐라 쓰고 있느냐. 우두머리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두머리란 말 자체는 어찌 보면 조금 이상한, 저 뭐 또 수계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법학에 나오는 삼계 도사라는 이 입장하고 더 비슷합니다. 그런데 반야바라미를 배운 사람이, 반야바라미를 안 사람이 이렇게 중생들의 우두머리, 삼계 도사가 돼야 된다. 삼계 대사가 돼야 된다는 말인데 왜 그러냐? 지금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묻습니다. 이 삼천 대천세계 안에 중생이 많겠느냐? 그러니까 한 연부제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한 연부제 안에 중생도 한량없이 많은데 삼천 대천세계겠습니까? 즉 삼천 대천세계는 연부제가 세보로 그 3배수로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많은 연부제입니다. 그곳에 있는 중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많겠습니다. 중생 숫자가 많겠습니다. 그래, 그런가? 그러면은 만약에 삼천 대천사가 있는 그 모든 중생들이 전부 일시에 사람을 받아서 받는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자, 이게 참 불교에서 이제 비유라 하는 것이 굉장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삼천 대천세계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일시에, 그러니까 개든 소든 뭐 돼지든 말이든 다 일시에 다 사람을 받았다. 저 군병이까지도 전부 사람을 받았어. 그 많은 사람이 정말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시에 수행을 해가지고 전부 부처가 됐어. 성불의 부처님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부처님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량의 숫자지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중생들이 어떻게 부처가 되었느냐? 저는 처음에 괴를 받고 이제 스님이 됐는데, 보모사 일입니다. 스님이 됐는데, 그때 이제 원주 스님이 계속 보살들이 오면 밥을 차리라는 거요. 내가 그때 원주를 지자요. 밥을 차린다 한단 말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불교를 좀 아니까, 아니, 왜 스님이 보살 밥을 차리죠? 그 반발이 생긴 겁니다. 아니, 나는 삼계 도사의 사생자부인데, 지금 그, 법원에 나온 것처럼, 아니, 스님이 삼계도 사생 잡은데 왜 스님한테 자꾸 보살들 밥을 차려 하느냐, 상을 차려 오라 하느냐. 아주 생활수록 화가 나는 거요. 그래서, 그건 한 달 정도 지났어. 그래도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코피가 터졌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큰 스님께서 법무사 내려와 계실 때니까, 아침 예불 마치고 이제 스님방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항의를 하겠다고 찾아갔어. 찾아가서. 스님, 이거는 부당합니다. 뭐가? 저는 스님이고, 계를 받은 스님이고, 보살들은 아직 그저 보살인데, 신도인데, 왜 우리 원주 스님께서는 자꾸 보살들 밥 먹으라고 저에게 지금 상을 차려라 그럽니다.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시정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한참 저를 보시더니
중생공양이 재벌공양이다. 이 말씀이요. 보현해부에 나오는 중생공양이 재벌공양이지 재벌공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묵사발이 되어버린 거죠. 에? 내가 지금까지 한 달 이상을 그냥 이거 한 말씀을 해야겠다고 가서 배려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드렸는데 한마디로 중생공양이 재벌공양이다. 내려가거라. 그러니까 저는 꼼짝 못하잖아요. 즉 중생공양이 재벌공양이라는 거기서 거기를 봐야 이 삼천대천세계 모든 중생이 일시의 부채를 이룬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중생공양이 재벌공양인 그 도리에 있어서 보면은 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일시의 부처님이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부처님이고 사실은 부처님이요. 여러분도 저도 삼천대세계 안에 있는 모든 중생도 사실은 부처님이요.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죠. 여하튼 이렇게 부처님이 되셨어. 그런데 그 많은 부처님들께 어떤 사람이 여기서 나오죠. 이제 사사공양이 네 가지 공양이 나옵니다. 어떤 보살이 몸과 수명이 다하도록 그 많은 부처님께 의복, 음식, 침구, 의약 이것이 네 가지가 이제 사사공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가지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특색이 있는 공양물 이 네 가지를 보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생활에 필요한 자구들, 물품들 이것을 가지고 목숨이 다하도록 형상과 목숨이 다하도록 보시를 한다면은 공양을 올린다면은 그 복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교의 복 짓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난달 법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생들의 본성이 바로 불성인데 그래서 지계수복 개를 가지고 복을 닦는다 했을 때 지계수복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개의 근본인데 이 근본 계율에서 봤을 때는 나의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그 개 내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인 그 개를 가지고 복을 닦는다 그래서요. 그 말을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을 짓느냐, 작복을 하느냐, 복을 닦느냐, 이렇게 지계수복자로 복을 닦느냐, 아니면은 옛날에 우리 이 신도들이 했던 것처럼 복을, 막연하게 복을 비는 기복을 하느냐, 이 세 가지 상태로 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작복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을 빌지 말고 복을 짓자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삼천 대천세계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를 이루고 난 뒤에 그 부처님들께 이렇게 사사공양, 네 가지 공양물과 다음 그 생활에 필요한 자구들을 다 이렇게 목숨이 다하도록 공양했으면 얼마나 복이 많겠느냐. 참 복이 많겠죠. 엄청나게 복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한량 없는 부처님께 목숨이 다하도록 그렇게 공양을 올린 그 공덕으로 받은 바 복덕 그것보다도 반야바라미를 얻어 듣고 누워서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반야바라밀 행을 하고 그리고 마반야바라밀을 염송하는 그 사람의 받는 복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법당에서 이 부처님 전에서 마반야바라밀 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삼천대천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되었는데 그 부처님께 내가 어떤 사람이 목숨이 다하도록까지 공양을 올리는 그 공덕보다도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서 마반냐 바라미를 믿고 마반냐 바라미를 염송하는 그 공덕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도랑에서 마반냐 바라미를 염송하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마반냐 바라미를 염송하게 됐다. 그렇게 간단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마반냐 바라미를 법문을 만난다는 자체가 엄청난 인연이 있는 겁니다. 한 두 달 전인가 서너 달 전인가 우리 합창단에 있는 어느 보살님이 와서 가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합창단에 저렇게 또 이제 합창단에 있다가 보면서 이제 뒤에 보면 사회자 그사님께서 처음 오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손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반야 바라미를 법문을 하는 내 시간에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을 볼 때는 아, 저 사람들은 참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느냐? 다른 법회 날은 반야 바라미를 말을 안 하는데 해담 스님은 항상 반야 바라미를 보면 내 생명이 부처님 하려고 공덕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그것을 처음 불광사 와서 들으셨다는 것이 야, 저 사람은 참 복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들죠? 사실은 우리가 이 마반야 바라는 법문을 저는 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은 이것은 보통 큰 인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항상 우리들은 내 생명이 그냥 범부생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난 죄를 많이 지어서 죄를 받아야 할 생명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지옥에 내가 갈 생명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이미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생명 속에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을 넣어둔 겁니다. 예, 받았어. 그런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문제는. 부처님 그렇게 분명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이미 다 성불 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성불을, 부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성불을 시켜놨어. 성불을 시켜놨는데 내가 지금 눈을 감고 그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으니까 부정한 대로 성불이 안 된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나타나가지고 자꾸 이제 나타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고가 오죠. 어둠이 오죠. 질병이 오죠. 내 생명이 마반냐 바라미의 생명인 것을, 아, 부처님께서 원래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나를 성불시가 나왔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100%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지면은 있던 병도 없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없던 병도 시기에 나는 겁니다. 그럼 내 생명이 마반냐 바라미의 생명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병을 없애야 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마반냐 바라밀이 그 한량없는 곡도를 가져오느냐? 그것은 반냐 바라밀이 바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반냐 바라밀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모든 종생들을 성불시킨다. 반냐 바라밀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야 바라밀에 의해서 내 생명이 반야 바라밀인 것을 알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공덕이 내 몸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양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공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보시입니다.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보시할 것이냐. 어떤 보시를 할 것이냐? 이 보시에는 재물보시와 법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시가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 배웠을 것입니다. 이 보시 가운데 그럼 무슨 보시를 해야 되느냐? 구사론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지식이라 하는 존재는 선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 친우라고 말을 하는데 그 친우 가운데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래서 상친후는 상친후, 중친후, 하친후가 있는데 그러니까 상선지식, 중선지식, 하선지식이 있는데 상친후라는 그 친후는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하면은 법만 준다. 너 생명이 부처님의 할례 없는 공덕 생명이라 하는 그것만 한다. 그 다음에 중친후, 중간되는 친구는 뭐냐? 중간되는 친구는 너의 생명이 부처님의 할례 없는 공덕 생명인가? 그 말과 더불어서 재물을 또 준다. 배고프냐? 밥을 또 주고 물 무마르냐? 물도 주면서 너 생명이 마반냐 바람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준다. 이게 중친후예요. 그 다음에 하친후는 제일 시원찮은 친구는 재물만 주는 친구다. 배고프면 밥 주고 무마르면 물 주는 그것만 하는 친구가 하친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법문을 지금 이상하게 하네? 그게 아니지 않냐? 경문 지금 잘못해서 하겠지 않냐? 왜냐면은, 아니, 법도 주고 깨달음도 주는, 가르침도 주는, 그것이 상친후지. 어떻게 그건 중친후고, 예? 법만 알려주는 그 시리고 상친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례는 분명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법만 주는 것이 상친후고, 법과 재물을 같이 주는 사람은 중친후다. 그리고 재물과 주는 친구는 하친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법과 재물을 가져주면은 더 좋을 것 같지만은 법과 재물을 가져왔을 때는 대립이 생깁니다. 법이 있고 법이 있고 재물이 있다는 그 대립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법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법만 주면은 자 마반냐 너 생명이 마반냐 바라밀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은 그 자리에 한량은 공덕이 생겨나는 겁니다. 밥을 아무리 줘도 떡을 아무리 줘도 시간이 얼마 가면은 없어집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을 좀 줬죠. 그러나 그 밥은 조금 몇 시간 지나고 나면은 배가 다시 고파져요. 몸이 아픈데 어수를 제공해 줬어. 몸을 낫게 해줬어.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저 재물 보시를 받았어. 그런데 그 목숨도 뭐 아주 신통한 그런 어술 덕택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0년 동안 부행이 없는 그런 어술을 받았다 그러자. 그런데 나이가 70 되는 사람이 그런 어술을 받아도 20, 30년 지나면 죽어요. 즉 아무리 좋은 음식을 받아도 먹고 나면 좀 있으면 배가 고파지고 어수를 받아도 언젠가 죽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법보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그것이 이제 내 생명이 마반냐 바람이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처처에 부처님의 공덕이 솟아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생명이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이니까 모자람이 없잖아요. 마박 그것을 내어 쓰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랑 꽉 차있는데 그쪽에 지금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파이프에서 공덕을 내어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내어 쓰는 것이 마반냐 바라밀입니다. 마반냐 바라밀을 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그런 물건들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마치 화수분처럼 솟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효험이 있어요? 음식을 받고 한 시간 뒤에 배고픈 게 낫습니까?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그 음식이 계속 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음식을 먹고 하루 정도 있다가 배가 꺼져가지고 그냥 굶는 것보다는 생각할 때마다 음식이 나오는 것이 더 낫죠. 그게 더 큰 복이 되죠. 그래서 부산원에서 이렇게 오직 법만 주는 그 친우가
상친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은 세력이 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왜 세력이 있느냐?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결국 반야바라밀은 뭐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략삼부리를 얻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반야바라밀만이 안욕따라 삼략삼부리를 얻게 하는 겁니다. 다른 법화경에 나오는 그 이론이 안욕따라 삼략삼부리를 얻게 하는가? 아니면 다른 이론이 안욕따라 삼략삼부리를 얻게 하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반야바라밀만이 안욕따라 삼략삼부리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체 다른 이론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밥이 생기고 떡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면은 결코 안욕따라 삼략삼부리를 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람을 성불시키는 비법은 바로 마반야바라밀을 믿고 행하고 염승하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람들은 안욕따라 삼략삼부리를 얻게 되고 그 안욕따라 삼략삼부리가 바로 성불입니다. 그러면은 반야바라밀과 안욕따라 삼략삼부리는 두 개인가? 그건 아닙니다. 반야바라밀이 바로 안욕따라 삼략삼부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야경의 말입니다. 안욕따라 삼략삼부리가 바로 반야바라밀이고 반야바라밀이 바로 안욕따라 삼략삼부리고 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바로 반야바라밀이고 반야바라밀이 세존이고 세존이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없을 수 없어요. 내 생명이 마반야바라밀일 때 내 생명이 안욕따라 삼략삼부리예요. 안욕따라 삼략삼부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한량없는 공덕이 꽉 차 있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내가 밥을 원하면 밥이 생기고 떡을 원하면 떡이 생기고 명예를 원하면 명예가 생기고 긍황을 위하면 긍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마반야바라밀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고 다른 비법이 있겠지 하고 자꾸 이제 복을 빌어봅니다. 다른 거 있겠지. 복은 빌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목 놓아서 빌어봐도 빈다고 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복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복덕이 있는 것을 믿고 내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예요. 불교를 믿어서 부처님 이거 좀 던져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물론 불교를 처음 대해가지고 다른 도반들을 데리고 와서 야 관세음보살께 기도해라. 관세음보살 던져준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믿어. 그러면 부지런히 관세음보살하고 아 관세음보살이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에 학교 준다 하더라. 아 믿고 하긴 해요. 그러나 얼마 가다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내 생명이 관세음보살이구나. 내 생명이 완전 무결한 그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에 보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부탁해서 내가 얻어서는 그런 하수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 자체가 부처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아 부처님 참 고맙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어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추운 날에 집에서 따뜻하게 불 피워놓고 그냥 살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춥지만은 부처님 전에 가서 법문 듣고 그냥 기도하고 염성하고 해야겠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더 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이 세상에 오셨던 그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스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네?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짓말 비슷한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누구보다도
복덕이 뛰어나신 분인데 뭐 사귀신 사람 아닙니다. 역대 조사 스님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반야바라밀 믿어라, 마반야바라밀 믿어라, 마반야바라밀 염성해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내어 쓰는 방법이 뭐냐? 마반야바라밀 염성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여름, 겨울 50일 정진 중입니다. 이 겨울 50일 정진을 할 때 아마 요즘 와서는 하루에 몇 번 염성해라 그 말씀을 잘 안 들이죠. 그런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건성피하라 이럴 때는 많이 그런 말 했어요. 뭐 50일 동안 하루에 1500번 마바냐 바라밀을 1500번 하자, 2000번 하자 그렇게 일과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일과 정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법사님들이 일과 지키란 말을 잘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일과를 지키는 것이 마바냐 바라밀을 공덕을 내가 내어 쓰는 방법입니다. 그건 생각한 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바냐 바라밀을 내가 염성함에 의해서 일과를 지킴에 의해서 그 시간이 공덕을 내 것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냥 하고 싶은 일, 생각하고 있으면 일들이 그냥 그것이 나한테 딸려와요. 밥을 먹고 싶다 하면 밥이 오고 국수를 먹고 싶다 하면 국수가 오고 빵을 먹고 싶다 하면 빵이 와요. 그게 불가사의한 짓이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마반냐 바라밀을 염성을 하고 그다음 그 일과를 지켰을 때 가능한 거예요. 생각으로 그냥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과를 지키고 마반냐 바라밀을 염성을 하고 그럴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를 그 부처님의 공덕심에 꽉 꼽는 길이에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힘들어서 정진 기간 동안 더 힘들어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마반냐 바라밀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보게 돼요.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게 덕력입니다. 힘을 얻었다 하는 게 덕력이란 말인데 힘써 했을 때 덕력이 돼요. 아, 내 생명이 마반냐 바라밀이구나. 내 생명이 좀 더 그 하자가 없는 그런 완벽한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 꽃이 완벽하듯이. 토끼도 완벽하잖아요. 산돼지도 멧돼지도 완벽해요. 모든 존재가 완벽하듯이 내가 지금 완벽한 생명이에요. 내 생명은 형상은 없지만은 내 생명은 완벽한 겁니다. 이렇게 아시고 우리가 일과를 지키고 마반냐 바라밀을 염성하고 그래서 반드시 힘을 얻는 그런 우리 형제들이 되어주십사 하고 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